휴대폰 결제를 할때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문구가 뜨면 결제가 아예 되질 않고 한도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제가 소액 결제한도로 현금을 마련하는 꿀팁하고 결제 정책에 걸려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액 결제를 쓴다면 보통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할 때나 쿠팡 결제를 할 때 쓰곤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소액 결제 한도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이걸 사서 재판매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품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으로 인해 결제가 잘 안 되다 보니 결국엔 한도가 있어도 현금처럼 쓰지 못하고 쿠팡 배달의 민족 결제도 정책으로 인해 못하곤 합니다. 이때 결제가 정책으로 막혀도 다양한 결제처와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면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까지 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광페이를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많은 유통망을 가지고 최저 수수료로 소액 결제 현금화를 도와주고 정책으로 막혀 결제가 되지 않아도 현재 결제가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도 있는 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만 있다면 카톡 하나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24시간 상담원 있어서 현금 급할 땐 언제든 문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혹은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소액 결제 현금화가 필요하시거나 현재 결제 정책으로 인해 결제가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일광페이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